저는 투사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어머니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. 왜냐하면 고리끼의 아주 명작인 어머니라는 소설을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설이 명작인 것도 바벨이라는 그런 전투적인 실천가를 중심에 두지 않고 어머니를 중심에 뒀기 때문에 더 빛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. 지금 변심 어머님을 비롯해서 육아협의 어머님들이 이 현재 살아가시는 모습은 이 땅의 많은 어머님들이 자기들의 아들만을 사랑하는 그런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메시지까지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배은심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그녀를 투사라 부르지 않습니다. 그저 어머니라 부릅니다. 내 배 아파 세상에 내어놓은 자식, 그 목숨 같은 사랑으로 거듭 태어난 어머니.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투사가 아니라 어머니, 한여리만의 어머니가 아니라 시대의 어머니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. 지난 시절 그녀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던 시대, 그 폭압에 대한 항거였습니다. 이제 배은심은 항거의 역사가 잊혀지지 않고 그 의미가 지금에 이어져서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도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.